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신 아이폰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나라 어딜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 98,800엔, 우리 돈 95만 원으로 전 세계 최저가로 아이폰을 손에 쥘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109만 원인데 정말 싸죠. 이렇게 일본에서의 아이폰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이유, 일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 때문이에요.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 등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일본은 딱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죠. 참고로 지난 15일에는 엔화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싼 일본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예요. 국가별로 아이폰의 가격 차이는 꽤 심한데요. 애플이 차기 제품에는 일본 판매 가격을 따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서치 기업 MM소켓이 아이폰 13 온라인 판매가를 엔화로 환산한 결과 평균가는 12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브라질로 무려 199만 원, 일본의 2배였다고 해요. 일본의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네요. 러시아의 조작으로 졸지에 선전 아이콘이 된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소련기를 들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빵을 건네는데요. Давайте, 우크라이나 군은 할머니가 들고 있던 소련기를 받아들고 할머니에게 먹을 것이 잔뜩 든 봉지를 건넵니다. 그러자 이를 마다하는 할머니. 러시아 군 당국은 이 영상을 러시아의 침공을 내심 반기는 사례로 본 거예요. 러시아 선전국은 즉각 이미지 조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름하여 할머니 Z 영웅 만들기 작업. 소련기를 들고 구소련 시기의 전형적인 농촌 복장이던 스카프에 작업용 신발, 두툼한 치마를 두른 모습으로요. 관공서 외벽과 동네 담벼락, 경기장 관중석에도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우폴에는 동상까지 세워졌고요. 정작 이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영국 BBC가 찾아냈습니다. 하리키우에 살고 있던 안나 이바노브나라는 이름의 할머니. 정작 자신이 러시아의 선전 도구가 된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요. 화면 속에서 일어난 일은 오해라고 설명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라고 생각해서 표시한 거였다고요. 그러면서 푸틴을 향해서도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뉴스레터, 저녁에는 데일리픽으로 필요한 이슈들 잘 파악하고 계세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1살구 모바일 앱이 출시됐습니다. 다양한 지식 정보 콘텐츠들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모두 모두 다운받아서 우리 1살구 앱에서도 자주 만나요. 즐거운 주말 보내요. 안녕!